이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강점은 바로 학습되지 않은 비정형 객체들까지도 검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중에는 예상치 못한 돌발 장애물에 대해 빠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체 개발한 인지 알고리즘을 거치고 나면 3차원으로 흩뿌려져 있는 점들에 불과했던 공간 정보가 장애물, 차량, 보행자와 같은 의미 있는 정보들로 가공됩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이를 통해 길 위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객체들에 대해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드웨어가 수집한 데이터를 적용하면 주변의 모든 장애물과 도로 정보를 먼저 검출한 뒤 이를 차량, 차선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지 능력을 기른 소프트웨어는 차량이 낯선 길 위에서도 주행 전략을 짤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허가하는 자율주행 임시 운행 면허를 취득하는 쾌거를 이뤘고요.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자율주행하는 데 성공했죠. 자율주행은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 기술입니다. 차량의 다양한 인지 솔루션이 결합돼야만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객체와 돌발 상황들에 대해 신속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인지 소프트웨어는 라이다 센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육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은 주기적으로 자율주행 검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주행에서 얼마나 실력을 발휘할까요? 이들을 따라 나선 곳은 한 고속도로. 라이다를 통해 입력된 길 위의 정보들이 분류를 거쳐 각각 다른 색깔로 표시됩니다. 파란색 박스를 포함해서 이제 모든 박스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분류된 결과가 이제 차량, 밝은 파란색은 이제 버스를 분류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검출한 후에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라인을 보실 수 있는데 얘는 이제 검출된 차선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제 라이다 인지 소프트웨어의 진가를 발휘해 볼 시간입니다. 이제 자율주행 모드를 동작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만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을 이제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율주행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됐습니다. 운전자는 현재 주행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 상황. 하지만 차는 자신이 달리고 있는 도로 위의 다른 차량들과 자신의 위치를 계속 인지하며 방향, 속도 등을 안정적으로 제어합니다. 아직은 낯설지만 언젠간 우리의 일상이 될 모습인데요. 라이다 인지 소프트웨어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미래로 우리를 더욱 빠르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